네, 오늘도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입수업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종목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GS건설입니다. GS건설 최근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오늘도 현재 구간 4%대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지금 이 시점에서 건설주 함께 보면서 어떤 스탠스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요? 아, 사실 뭐 우리나라 건설주가 크게 움직이기를 기대하진 않는데 네. 오늘 특별히 좀 수급에 올라오고 5% 이상 급등하는 게 특징적이어서 가져왔지만 이게 네. 중장기적인 투자로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고르기가 또 힘들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건설주를 꼭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네. 뭐 고르기 힘들더라도 그래도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보다는 더 좋은 종목을 조금 포트에 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건설주를 굳이 막 자금도 부족한데 이거를 막 10% 20% 담는 거는 좀 그렇죠.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그 GS건설이 이제 검단 자이가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충격을 먹었죠. 그게 만약에 짓고 입주를 한 상태였으면 진짜 끔찍했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 집안이 통째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철거가 이제 확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순살자이라는 별명이 붙어 가지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온통 저기가 됐죠.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그 이미지와 모든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서 그냥 자기 하면 순살자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를 쉽사리 이거를 글쎄요. 사람이 아무리 파블로프 효과로 잊음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뭐 네. GS 건설뿐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사실 뭐 롯데건설도 그렇고 다들 약간 그 비아냥되는 별명들이 붙어 있어요. 전부 다. 그렇죠? 롯팡이라고 또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뭐 많잖아요. 뭐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큰 이유가 뭐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부실시공이 많이 일어났다. 그 당시에 뭐 인력도 없고 하는데 막 대충 지어가지고 이제 뭐 그 외국인 인력들 쓰다 보니까 그 천장에서 막 저기 분비물도 발견되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새로 입주했는데 지금도 맨날 뉴스에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나오죠. 들어갔는데 누수가 되고 지하 주차장은 다 무슨 저기 벽이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후분양 얘기 나오는데 이게 한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쨌든 지금 부동산은 그리고 이것도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랑 정치는 정말 민감해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게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그 자기들 죽기 살기로 싸우죠. 댓글에서 거의 밤을 새더라고요. 계속 그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네. 지금 뭐 집값이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 그렇잖아요. 올라도 또 불만 있는 사람이 있고 내려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88 대책이 나왔잖아요. 제목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이제 크게 써져 있는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택 공급 쪽에 이제 방점을 뒀다는 것을 제목에서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확대시켜서 지금 뭐 오르는 집값을 좀 잡겠다 하는데 이게 또 어디서 호재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의 내용이 재건축을 완전히 빨리빨리 통과시켜주고 그린벨트를 풀고 그러니까 이게 주택을 공급시켜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인데 이게 호재가 돼서 또 급등해버릴 우려가 있으니 정말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일단 그거부터 보죠. 지금 지표들부터 보죠. 지표가 일단 18일 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가 있거든요. 이게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전월 5월 대비해서 1.80% 상승을 했는데 이거 부동산은 주식과 같은 게 아니라서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덩어리가. 그래서 1.8%만 해도 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뭐 저기 몇만 원대가 아니에요. 6, 7만 원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 이후에 6개월 연속 상승세인데 이 한 달 상승폭 1.80은 지난해 2월 1.98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도 또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요. 뭐 이게 마지막으로 뭐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뭐 특례 대출을 해주고 어째서 잠깐 오른 거고 뭐 다시 폭락이 올 거다. 이게 뭐 대득기 바운스다. 뭐 그냥 자기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그냥 사시고요. 자기 집을 안 사고 싶으면 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걸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댓글을 다 닫을 수가 없으니 보여요, 눈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8일날 주택공고 확대 방안 발표했는데 아까 보니까 내용은 이제 많고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네. 지금 페이지 수가 워낙에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한 딱 세 가지만 보면은 일단은 6년 동안 수도권에 총 42만 7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근데 그게 다 42만 7천 가구를 새 걸 짓는 게 아니고 21만 가구는 새로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21만 7천 가구는 원래 계획된 물량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빨리 진행시키겠다. 이게 지금 하나 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또 큰 게 이명박 정권 이후에 최초로 건드리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반대가 있어서 결국 안 했어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게 서울시의 면적에 지금 무려 4분의 1이 그린벨트입니다. 네. 풀면 좋겠죠. 그러니까 좋다고 단정지어서 또 이게 한 방향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집값을 뭐 이 부족한 집을 짓는 어떤 부지로는 좋겠죠.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가구를 공급을 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 5만 가구를 발표할 건데 이 중에 서울이 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서울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서울 안에서 제일 많이 그린벨트가 있는 곳이 어디냐. 서초구예요. 그럼 이제 또 말이 나와요. 야, 결국 또 서초 강남이야? 뭐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또 서초 강남 올려줘? 그러니까 그 내곡동이나 뭐 이런 쪽도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내곡동.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울 물량이 올해 발표할 5만 가구 중 만 가구가 이 그린벨트 부분이 이 해당될 것이라고 해서 만 가구가 어딘지를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송파도 나오고 있고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37만 가구가 있는데 이걸 추진 가속화하겠다. 뭔가 재건축 이 부담금에 대해서 완화나 뭐 이런 거를 건드릴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아까 제목에서는 공급 확대의 방점을 찍었지만 네. 단기적인 호재로 이 지역별로 급등할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급등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거 또 이제 막 핑계거리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건설사는 그렇죠. 새로운 택지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건설 물량이 그 정부에서 쏟아져야지 어쨌든 뭐 대형 건설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GS건설같이 건설주들에게는 뭐 이게 호재가 되겠죠. 어떤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되면 특히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네. 뭐 이게 옥죄는 게 안 이번 정부는 옥죄는 게 아니라 공급 확대에 계속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GS건설이 일단 밑에서 5% 반등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순살자의 오명을 뭐 이거 한 번으로 씻을 수는 없겠죠. 앞으로 뭐 그렇죠. 검은 붓이 먹물이 한 방울 묻으면은 그거를 씻기 위해서는 몇 리터의 양동이 물이 필요한 것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이 잃어버린 명성은 수십 년이 걸려서 되찾아야 되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5% 오르고 있고 수급도 오랜만에 위 상위 수급에 잡히고 있어서 네. 건설주에 조금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주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NL입니다. TNL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뭐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뷰티 관련주라고 함께 봐야겠죠. 네, 앵커님은 지금 피부 너무 좋아 보이셔서 뭐 학창 시절에 그 고민 있으셨나요? 어떤 고민이요? 여드름 같은 여고생들, 여중생들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고민 있으셨었나요? 네, 감이 안 와가지고 아직도 여드름이 나요, 저. 아직도 나요? 네. 그거는 이제 아주 건강하고 젊다는 네. 것이고 지금은 티가 안 나고 이제 요즘엔 더 빠른가요? 학창 시절에 막 엄청나게 도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네. 남자들 저도 그런데 이제 막 거기서 그걸 짜버리지 않나요? 짜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욕망을 참 버리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걸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손이 가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네. 짜서 그걸 봐야지만 그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TNL이 지금 히어로 마이티 패치 이게 있었다면은 제 흉터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히어로라는 회사에서 마이티 패치를 팔고 있는데 이 히어로라는 회사를 또 처치앤드와이트가 인수했잖아요. 우리 그 처치앤드와이트의 베이킹 파우더 쓰시는 분 많아요. 아멘하먹 거. 아, 네네네. 처치앤드와이트가 이 생활용품 시장에서는 초강자고 유통망이 워낙에 그 북미에서 탄탄하기 때문에 네. 이 히어로가 그 회사 인수당했다는 게 이 TNL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틱톡을 들어가 보시면요. 틱톡이 뭐 이게 또 이게 틱톡하고 유튜브는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지금 아예 둘 다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유튜브랑 틱톡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 세상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스타라고 하더라도 틱톡에서는 무명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틱톡에서 예를 들어 막 5천만 명의 지금 팔로워를 가진 사람도 유튜브에 활동 안 하면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틱톡은 틱톡하고 유튜브가 그러니까 좀 달라요. 거기에 소비층들이 겹칠 수도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TNL의 지금 마이티 패치를 영어로 해시태그로 틱톡에다가 네. 치면은 그 외국인들이 그 붙인 게 지금 영상이 제가 아까 보니까 6,600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저기 조회수 제일 높은 것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가끔 유튜브 보시나요? 보죠. 저 언젠가 알고리즘에 자꾸 네. 보기 싫은데 얼굴에 막 진주알이 엄청 박힌 그게 뭐냐면 막 여드름이 너무나 오래 방치가 돼가지고 정말 이 여기서 이 조개에 진주알이 나올 것만큼 몇백 개가 박혀 있는 사람 거를 뽑는 영상이 자꾸 뜨더라고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댓글을 보니까 왜 갑자기 알고리즘이 다 이게 뜨지? 근데 나는 왜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이래요. 근데 그 심리가 되게 희한해. 그 지저분한데 계속 보게 돼요. 맞아요. 환공포증이 생겨도 보게 돼.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티 패치에서 조회수 제일 높은 게 뭐냐면은 그 패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드름에 붙이는 거예요. 그게 여드름이 많이 난 여자 애들이 여기다 왕창 붙인 다음에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쫙 떼가지고 클로즈업해서 이걸 보여주는 게 조회수가 제일 많아. 근데 저도 그걸 또 보고 있더라고. 아까 네. 진주알 그 영상처럼.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이티 패치가 이런 거 틱톡 요 지금 바이럴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럴의 효과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지금 일단 이 포어 클렌징 스트립스, 그러니까 요 모공 관련 쪽에서 카테고리에서 1위예요. 그리고 이 모공 관련 화장품 여드름 쪽 말고 전체 화장품 코스메틱을 다 합쳐도 거기서 지금 2위를 찍고 있어요. 이게 얘가 지금 뭐 기초 화장이나 색조 화장이 아니라 여드름 패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약간 사이드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틱톡 바이럴뿐만 아니라 슈퍼볼에 광고를 때렸어요. 슈퍼볼 광고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네. 미국에선 슈퍼볼이 최고잖아요. 네. 농구나 야구나 저기 축구도 안 돼요. 아니 그 우리가 하는 풋볼. 걔네들 미식 축구가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슈퍼볼 광고를 올해 초 했고요. 그래서 이런 비싼 돈 주고 하는 광고도 덕을 받고 아까 전에 광고료 없이 그냥 그 인플루언서들이 물론 뒷광고 막광고도 있는데 네. 그냥 자기가 좋아서 효과를 느껴서 올리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틱톡에 틱톡 챌린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해시태그 챌린지 그 한 명이 올리면 계속 따라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나면서 아마존에서 계속 이게 2018년부터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4년째 6년이군요. 6년째 지금 1,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NL의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킨케어로 지금 진출했습니다. 일루미엘이라는 걸 런칭했는데 빛을 뜻하는 일루미네이션, 그 다음에 TNL의 사명을 합쳐서 일루미엘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화장품 카테고리에서도 아마존에서도 2등을 찍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드름 패치만으로도 2등을 찍고 있는데 이제 이 명성을 가지고 스킨케어를 지금 런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면서 뭔가 좀 더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 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효과도 좋고요. 잘 만들어 놓은 이 여드름 패치 하나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TNL 스킨케어 라인이 또 나오면 또 주가 탄력 더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리아 FT 들고 오셨어요. 이 하이브리드 차 HEV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캐니스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캐니스터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을 좀 등한시하는 감이 있어서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설명하다가 좀 지났네요. 내일부터는 같이 병합을 해드릴게요. 네. 코리아 FT가 일단 캐니스터가 뭐냐면 탄소 여과통입니다. 탄소 여과통. 근데 이게 왜 지금 뜨느냐? 지금 전기차가 물론 내연기관차 화재가 훨씬 많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지금 달린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그 너무 화재의 그 여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런데 전기차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내가 전기차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100% 저기 할 수 있잖아요. 열광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싫다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나쁜 뉴스가 뜨거나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친구가 다 싫어요.
그 뭔지 알아요. 왜 나 네.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쵸? 네. 내가 뭐 예를 들어 황정민 배우를 좋아하는데 네. 누가 자꾸 황정민 배우 연기 못 한다고 욕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황정민 배우의 연기력이 떨어진 거라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속으로 인정을 좀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냐면 지금 벤츠가 어쨌든 불을 붙인 건데 지금 솔직히 저 파리 뭐 이름도 생각해요. 파리스트인가요? 파라시스인가요? 네. 저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네. 파리시스 그런 회사에 그 저기 전지를 썼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촉발은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2차 전지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는데 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사실 묻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캐짐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별말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랑 왜 친하게 지내냐 거기부터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뭐가 뜨느냐. 그 중간에 한번 도요타가 지금 도요타가 좀 빠졌는데 도요타가 신고가를 가면서 열광적으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잖아.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카를 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카는 내연기관의 엔진을 그대로 쓰면서 전기차를 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e-fuel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E-fuel. 내연기관 엔진을 쓰면서 탄소를 그냥 이 지금 저기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결합한 게 e-fuel이라는 게 혼합 연료인데 네. 캐니스터가 이 연료 탱크 속에 증발하는 가스를 포집해가지고 다시 운행을 할 때 밖으로 날려버리는데 그때 탄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뭐 하나의 그게 있습니다. 2030년에 만약 e-fuel이 아주 빠른 속도로 상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리터당 휘발유 가격 대비해서 4배를 지불해야 된다. 이 e-fuel 연료는. 가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온 거죠. 벤츠가 터뜨린 그 부분 때문에 전기차가 만능이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e-fuel이 비싸지만 네. 내연기관 차를 그대로 쓰면서 하이브리드카인데 e-fuel이라는 새로운 연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 전용 캐니스터 탄소 여과통을 코리아 FT가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 배경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것이 있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플라스틱 필러 내기라고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캐니스터에서 연결해서 나가는 관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금속으로 보통 만들어져 있었는데 플라스틱 필러 내기잖아요. 금속보단 플라스틱 훨씬 가볍겠죠.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에도 맞고 대신에 금속보다 플라스틱이 약하니까 그 안으로 뭐 기름이나 이런 걸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발랐느냐 나노 클레이라고 발라서 찐득찐득하게 해서 그 유해 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플라스틱에. 그게 기술이고요. 그래서 2019년에 이걸로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을 차단하는 차량용 선쉐이드도 그 요 회사의 포트폴리오고 요 세 개는 다 차량 회사에 납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거 B2C. B2C는 뭐가 있느냐? 휴대용 모니터 VIM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안에서 이제 뭐 VR 기기나 이런 거를 끼는데 이거는 휴대용 모니터는 지금 애플에서 나온 거나 구글에서 나온 그런 모니터랑은 달라요. 얘는 좀 더 눈이 편하게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휴대용 모니터도 B2C로 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카 전용 캐니스터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배경 때문에 주가가 지금 좋은 상태에서 네. B2C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있다는 것도 부각이 되고 있다. 아하. 네. 코리아 FT 전기차 캐짐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